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일 에픽게임즈가 주지주와 진행한 인터뷰를 토대로 기존작인 POE1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개발사가 POE2에 원하는 모습은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그 방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터뷰 내용을 살짝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보다 보니 재밌어서 오늘은 아예 인터뷰 내용 전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2013년 출시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30개가 넘는 확장팩을 출시하면서 컨텐츠 추가뿐만 아니라 빌드 간 밸런싱에까지 도 같은 GGG가 POE2에 바라는 지향점은 어딜지 지금 바로 알아보죠. 우선 GGG가 POE2를 출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기존에 존재하던 POE1의 거대한 기반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해요. 특히 최근 들어 더더욱 신규 확장팩에 원하는 것들을 구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게임 디렉터 조나단은 기존의 전투를 크게 개선하길 원했지만 캐릭터에 애니메이션 기능을 부여하는 캐릭터 리그가 너무 오래돼서 이게 개발의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POE2에서는 이 부분을 크게 개선하며 캐릭터가 스킬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애니메이션의 길이가 유동적으로 변화했고 이로 인해 직업의 창의성과 유연성이 더욱 늘어났다고 해요. 이 중 머서너리는 후속편의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직업인데 기존엔 이동과 스킬을 사용할 방향을 마우스 하나만을 사용해야 해서 제약이 있었지만 WASD 이동을 추가하며 이동과 공격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게임을 할 때 POE1에서는 무빙샷을 하면서 손목이 정말 나갈 것 같을 때가 많았는데 POE2를 플레이하면서는 이제는 오른쪽 손목이 아플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마우스를 사용해 이동하는 것도 여전히 사용 가능하긴 하니 WASD 이동이 취향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패스 오브 엑자일의 고유한 스킬 시스템인 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죠. 이젠 스킬 잼을 장비에 넣을 필요가 없이 완전히 독립된 메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젠 장비에서 링크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전부 최대 6링크로 활용이 가능해졌어요. 기존엔 효율적인 스킬 하나를 6링크로 사용하고 나머지 스킬들은 전부 보조적인 용도로 활용했다면 이번 POE2에서는 다양한 스킬을 조합해 보스전, 맵핑 전용 스킬을 따로 세팅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스킬을 메인 스킬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패스 오브 엑자일을 대표하는 단어는 역시 복잡성이겠죠. GGG는 POE2에서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저들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 또한 바로 그 복잡성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약간의 변화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우선 두 가지 변경점을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먼저 패시브 재설정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기존엔 후회오브라는 아이템을 사용해 패시브 반환 포인트를 획득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연구를 하거나 재화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 유저의 경우엔 빌드가 잘못되었을 때 이 재화가 없어서 재분배를 못하고 이 재화를 구하기 위해 파밍을 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캐릭터를 새로 키우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POE2에서는 골드를 사용해 패시브 재분배가 가능합니다. 골드는 다른 플레이어와 거래할 수 없는 게임 내 화폐인데 POE1의 신규 리그인 3.25 칼고르의 정착자들 리그에서 미리 적용되면서 꽤나 호평을 받기도 했어요. 두 번째 변경점은 바로 아이템 드랍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 POE1에서는 신규 유저가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 가장 먼저 필터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게임 내에서 드랍되는 가치가 없는 아이템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뉴비들에게는 이런 필터를 준비해야 하는 것조차 진입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GGG는 땅에 떨어지는 아이템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개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그렇다고 필터가 아예 필요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아주 후반부에 가서야 필터가 필요한 수준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유저는 필터가 필요 없을 테니 진입 장벽은 훨씬 낮아지겠죠. 많은 유저들이 게임에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캠페인, 즉 액트 과정일 텐데요. 개발사 역시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꽤 길게 언급했습니다. 우선 POE2에는 정말 많은 신규 아이템과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액트 과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한다고 해요. 액트 과정은 POE2에 대한 소개일 뿐이고 진짜는 엔드게임, 즉 매핑 과정 이후에 플레이어가 직접 빌드의 핵심을 파악하고 빌드를 구성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만 조금 달라진 건 액트 과정에서도 마치 액션 게임을 플레이하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해요. 액트의 예상 플레이 타임은 60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건 첫 플레이를 기준으로 잡은 예상 시간이고 2회차에는 40시간, 3회차에는 20시간이 걸리는 식으로 줄어들 거라고 했죠. 지난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이런 식으로 유저가 성장하는 경험을 만드는 게 POE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 유저가 POE1을 처음 플레이하면 액트 하나에 몇 시간씩 걸릴 정도로 클리어에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숙련된 플레이어는 빠르면 3시간 만에 10개 액트를 전부 끝내기도 하니까요.
여기에 더불어 신규 유저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인게임 내 가이드 제공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유튜브를 찾아보고 정보를 서칭할 필요를 최대한 줄였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 POE를 플레이할 때는 POEDB, POENINJA, POB 등 정말 많은 외부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해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클로즈 베타 테스트 대상 유저를 POE를 플레이해본 사람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진행했다고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POE1을 플레이해본 적 없는 유저들에게 더욱 호평을 받았다는 점이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신규 유저를 배려하다 보니 익숙한 POE의 맛을 기대한 유저들에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고 최종적으로는 복잡함과 단순함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에 집중했으며 이것이 POE가 장수할 수 있는 진정한 열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게임의 깊이를 줄이고 싶지는 않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말로는 쉽지만 대부분의RPG 게임에서 거의 포기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0년 넘게 지켜봐온 결과 GGG는 왠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네요. 최근 정말 많은 액션 RPG 게임들이 등장했죠. 장르의 선구자 디아블로4와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라스트 에폭 등 최근 정말 많은 게임이 출시됐고 이 열기를 반증하듯 POE의 최신 확장팩인 칼굴의 정착자들 플레이어 수는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조나단은 이런 비슷한 장르가 많을수록 좋은 점 또한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게임이 시즌제로 운영 중이고 한 게임의 시즌이 종료되면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 서로 간의 유입이 많아질 뿐더러 서로가 서로의 영감을 받아 장르를 발전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액션 RPG 장르를 좋아하는 유저분들 또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시즌이 맞물리며 자연스럽게 다른 게임을 체험해보기도 하고 약간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색다른 재미를 발견하기도 하죠. 종종 이야기하다 보면 몇몇 유저분들은 디아4가 망하면 POE가 잘 될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정말 일시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액션 RPG 게임들이 다 잘 돼야 다른 장르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액션 RPG 장르로 모이고 이 파이가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또 경쟁자가 없는 게임보다는 당연히 경쟁자가 많은 게임의 퀄리티가 더 빠르게 올라가기도 하죠. 조나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게임이 실험적인 일을 하는 걸 보고 나서 이 메커니즘이 실제로 잘 작동했으니 우리도 그 버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라스트 에폭에서 특정 메커니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패스오백자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는 것은 재밌는 일이라고 하죠. 이번 작품은 아예 새로운 장르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머서너리가 사용하는 석궁은 슈터 게임의 영향을 받아 패스 오브 엑자일 2를 일종의 톱다운 슈터 게임으로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다들 아시다시피 POE2의 액션성은 소울류 게임이나 더 레스트 포더 위키드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12월 7일로 예정된 얼리 액세스에 대해 알아보죠. 지금까지는 GGG의 개발팀이 POE1과 POE2 두 팀으로 나뉘어 개발을 진행했지만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인원을 어느 정도 공유하며 개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리 액세스 출시 이후엔 두 팀의 작업이 한꺼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줄어들 거라고 해요. POE2가 출시되면서 POE1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걱정은 내버려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GGG는 매 시즌 짧은 개발 기간을 통해 쉬지 않고 개발에 힘써온 만큼 POE2가 출시된 후에도 빠른 속도로 콘텐츠가 추가될 것이고 기초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투명하게 공개하며 출시 이후에도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경험으로 보면 POE2랑 POE1 자체가 워낙 다른 게임으로 느껴져서 아마 POE1을 버리는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게임을 굳이? POE1 유저들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테스트팀에서 다양한 빌드를 만들어보고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으며 개발팀의 작업물을 여러분께 선보이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나단은 버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새로운 메커니즘이 많이 도입되는 만큼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여지를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긴급 상황은 플레이어의 경험을 망가뜨릴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며 사람들이 버그를 이용해 빌드를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버그가 발견되면 늦어도 몇 시간 내에 패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확실히 일반적인 RPG 게임이 오픈 초반에 겪는 다양한 문제를 확실하게 직시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정말 오래 기다려온 만큼 기대가 많이 됐는데요. 특히 찐 덕후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스튜디오에서 내놓는 13년 만의 신작인 만큼 얼마나 높은 완성도로 출시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게임 오브 이노 채널에는 ARPG 게임의 200개가 넘는 빌드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게임 오브 이노 채널을 미리 구독하셔서 패스 오브 엑자일 2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